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고요. 휴. 아,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왔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좀 해가 좀 뜨니까 좀 떡치긴 합니다, 지금. 오늘은, 마가목 열매하고, 마찬가지로 쌀이버섯 저를 보러 왔고요. 자, 이쪽은 경기도고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등산객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해서 좀 약간 사람들이 꺼려 하는 곳, 입산왕이 꺼려 하는 곳에 좀 들어왔고요. 자, 여러분, 여기 마가목 열매 옆에 이렇게 지금 벌집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지금 요게 이파리 뒤에 있어서 이 벌집이 보이지 않았는데, 저기 마가목 있죠? 이렇게 하고 열매가, 자, 그 열매 이 줄기 옆에 이렇게 벌집이 있네요. 이거 땡벌이라고 하죠. 저것도 아주 물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하여튼, 자, 여기도, 자, 마가목 열매가 저 다 익었네요, 그죠? 이 산에 있는 마가목 열매는 이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이렇게 좀 작고요. 오늘은 요거 좀 채취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낮은 데 있어서 요거 채취 좀 하고요. 좀 요 군데군데 또 마가목 나무가 있으면 마가목을 취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 뭐 술 담금 그렇게 좋다고 하고요. 이게 뭐, 와, 이거는 이 깔때기 버섯은 너무 많이 나갖고 지금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우, 아주 엄청나죠, 지금 버섯이. 아, 완전 뭐 진짜 귀찮으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어쩜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지금. 이 버섯도 상당히 맛있는데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예, 깨끗하긴 한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소리가 하나 보이죠? 자, 어우, 도망가네요. 저 오소리가 저도 놀랬고 오소리도 놀랬습니다. 그냥, 저기도, 자, 마가목이 아주 잘 익었네요, 그죠? 근데 너무 높아요. 그리고 산속에 장비를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상당히 좀 탐스럽긴 하죠. 아주 잘 익었고요. 근데 너무 탐스럽고 아쉽네요. 너무 높아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저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찾아보고 손 닿는 곳, 이런 곳 있으면 한번 조금만 채취해 보도록 할게요. 휴. 자, 여러분들 요거, 자, 어떤 버섯인지 다들 아시죠? 자, 요거 미치광이 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치광이 광대버섯인가로 알고 있고요. 요건 지금 독성을 갖고 있고, 요걸 먹으면 환각 증세 난다고 해요. 또 올라오는 유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오는 유생은, 자, 상당히 이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대가 한 가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는 그냥 보는 걸로만 만족하시고요. 여기 아마 참나무 이 구루터기나 이 주변에 많이 나서, 여기 어떤 분들은 요게 뭐 계안버섯이다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완전 미치광이 광대버섯이니까 요거 잘 눈에 익히시고요. 항상 산행시 버섯 채집할 적에 이런 거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쌀이 보기. 좀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이건 지금 송이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송이쌀이는 대가 이렇게 하나로 올라오죠? 예, 두 갈래로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 송이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송이쌀이고요. 요거를 원래 정식명은 참쌀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참쌀이라 부르는 보라쌀이를 그냥 그건 보라쌀이고, 이게 정말 참쌀이, 예,
이게 참살이 정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도 참살이가 입에 배서 이제 보라살이가 자 참살이로 알고 있죠. 자 요거 일단 요거 세 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주 사이즈 좋죠. 요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보라살이 만났는데 자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단단한데 지금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여기도 상당히 가물었던 거죠. 가물었다가 비가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성장을 못하고 다 말라서 비틀어졌습니다. 아, 그러다 이 근처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찾기가 힘들죠. 여기 도덕도덕 붙었죠. 저 아래까지 붙었고 한 10개는 넘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위에도 지금 저 위에 3개 그리고 여기 4개 5 자 6개 7개 8개 9개 10 11 12 13개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만 13개가 보이네요. 자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다가 요건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오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주 그죠? 참 신기합니다. 사양 근데 참 요 바로 밑에 쌀이버섯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쌀이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생을 다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보라쌀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생을 마감했어요. 요거는 채취 불가고요. 그리고 아 저쪽에 하나 채취할 만한 사이즈가 하나 있네요. 있기는 그래도 못 보나 했네요. 못 보나 했는데 그래도 보여주네요. 자 요거는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하고요. 아 지금 저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없다 했어요.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없다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채취할 만한 사이즈는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 이쪽도 다 지금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다 망가지려고 해요. 지금 하산길에 지금 지방이 버섯이 하도 이뻐서 내려왔는데 그 밑에 지금 있었고요. 요 밑에를 한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그냥 가져가서 오늘 소주 안주로 자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저 여러분 저기 말벌집이 하나 있네요. 그죠? 요공방이죠? 자 한번 땡겨 볼까요? 자 저거는 말벌 중에서도 털 말벌이라고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보이나요? 안 보이나? 자 보세요. 지금 안에 꽉 찼습니다. 벌이 꽉 찼고요. 한 높이는 한 15m? 한 10m 정도 될 것 같은데 저거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채취? 근데 벌한테 본 쓰여본 기억이 있어서 채취는 좀 겁나네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있었네요. 자 저건 털 말벌 집이라고 하고 개체수는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쏘이면 상당히 아프죠. 어휴